4회 37번 볼게요. 자, 요거 좀 어렵습니다. 문제도 어렵고 내용도 조금 어려워요. 진화와 관련된 이야기. 자, 요거 일단 명칭을 몇 개를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요건 많이 봤죠? Natural Selection 뭐다? 자연 선택이라는 건 뭐랑 똑같다고? 그치, 적자 생존, 자연 도태, 진화 다 똑같은 말이다 했던 단어고.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요걸 좀 배워볼게요. 초원지대가 있는데, 초원지대가 녹색 초원지대가 있어. 녹색, 풀이 다 녹색이야. 녹색. 여기에 A라는 동물이 살고 있어. A라는 동물이. 뭐 문연주라는 동물이 살고 있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얘가 좀 힘이 약한 애야. 그지? 얘는 색깔이 뭐여야 생존에 유리해요. 문연주라는 얘는 색깔이 뭐여야 돼? 녹색이어야 생존에 유리하지, 그지? 녹색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어떤 factor, 요인으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어요, 이게. 바로 노란색 초원으로 바뀝니다. 뭐 생이 바랬든지, 뭐가 됐든지, 기후 변화든지 환경이 바뀌어요. 노란색 초원으로. 봐봐. 요 녹색이었던 문연주라는 동물이 얘가 주변의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얘가 갑자기 노란색으로 바뀔 수 있나 없나? 없죠. 그죠? 몇 세대는 적어도 거치면서 서서히 바뀌는 거잖아. 그지? 환경이 어떤 요소로 바뀌었을 때 요 A라는 동물은 여전히 색깔이 뭐예요? 여전히 색깔이 녹색이 되죠. 그죠? 생존에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지. 그지? 자, 요 얘기가 나오는데 요때 봐봐. 노란색 초원으로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얘가 녹색이면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일종의 압박을 받는 거예요. 뭐로 바뀌라는 압박. 너는 뭐로 바뀌어야 돼? 노란색으로 바뀌라는 압박을 받게 되죠. 요게 이제 밑에 나오는 선택압이라는 개념이에요. Selection pressure라는 건 생존,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생존을 위해서 그에 따라 맞춰서 바뀌어져야 하는 거가 선택압이에요. 진화적인 개념이고. 자, 요 개념이 등장하고, 그리고, 자, 봐봐. 그럼 얘가 노란색으로 바뀌기까지는 아까 말했듯이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서 바뀌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요 시기죠, 요 시기. 환경은 바뀌었으나 얘는 세대가 아직 많이 가지 못해서 그대로 환경에 따라 발맞춰 진화하지 못하는 상태. 요게 진화상 지체라는 단어가 돼요. 진화의 과정에 있어서 변화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얘는 아직도 녹색으로 남아있다는 게 진화적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게 뭔가 늦어졌다는 얘기예요. 격자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진화상 지체와 선택압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개념을 잘 기억해 두자. 이렇게 항상 내용이 어려운 건 연계를 많이 시켜요. 그 내용을 잘 기억을 해두자. 이걸 이해하고서 이제 지문의 순서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걸 그때 내용을 알아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이거 맞춤상. 맞춤상. 대단한 거야. 아주. 하영아, 넌 천재야. 고 2가 벌써 이거 맞춰서 넌 천재야. 풀어볼까? 어떻게 풀었는지? 자, 자연선택. 진화라는 것이 그놈은 미리 앞서서 계획하지 않습니다. 그치? 진화라는 건 환경이 어떻게 바뀔 걸 예측하고 바뀌지 않죠. 그죠? 항상 현재에 맞춰서 바뀌게 되고 조상의 선조에 의해서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진다. 자, 미리 계획하지 않습니다. Current 형용사로 봐야죠. 현재 우리의 현재 적응 사항들은, 그죠? 현재 적응의 내용들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잘 작동하도록 언제? 과거의 환경에서 잘 작동하도록, 그죠? 녹색으로 바뀐 거는 원래 녹색이었을 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자, 그러한 대상들이 있는데 더 많은 offspring 뜨지 마요. 후손, 자손, 동의어 두 개 뭐가 있죠? 동의어 두 개? 제가 정리해봤는데 descendant라는 단어가 있어요. descendant. 하나 더 posterity라는 단어가 있어요. post가 뭐뭐니 휴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시 외워주고, 더 많은 자손을 과거의 환경에서 가졌던 그들이, 그죠? 적응을 잘했던 그들, 녹색이었던 그들이
tend to pass 뭔가 전달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들의 trait 심어요 특성을 특징을 누구에게로 바로 현재의 세대에게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용 정리할까? 진화의 특징에 대한 얘기였죠. 진화는 뭐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앞으로 미래가 아니라 과거와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진화다라고 진화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일단. 자, 요디 보자. A가 바로 온다고 보고,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연결로. 굉장히 그죠? 이라도 원해서 말하고, 즉, 다시 말해서, 역할은 뭐다?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이 완전히 똑같아요. 더 정리를 한 번 더 한 거라고.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지 봐야 돼. 근데 해석이 어려워요. 아주 많이. 여기다 또 선택학이라는 개념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해석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봐봐. 요거 해석을 잘 해보면, 요게 이제 B 있죠? 이따가 볼 텐데, B 뒤에 부분, 여기, B 뒤에, however 뒤에 부분 있죠? 얘랑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일단 얘부터 해석을 해볼까? 다시 말해서, the old adaptation을 일단 물으면 됩니다. 그 예전에 적응이라는 거. 뭔가 예전에 적응했다는 거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고. 다시 말해서, 그 예전에, 오래된 적응이라는 것이, might not yet 뜻이 뭐지? 아직, 뭐뭐가 아니다. 아직, 선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out of 뭐로부터라고 그랬죠. 어떠한 개체로부터는 옛날의 적응사항이 아직 선택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봐봐 이거, 선택압이 최근에 변화했다면, 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야? 선택압이 최근에 바뀌었대. 뭐다 이거? 환경이 최근에 바뀌었다면 이런 얘기죠. 환경이 바뀜으로써 선택압이라는 것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라는 게 최근에 바뀐 거라면 예전의 적응사항들은 어떤 개체로부터 선택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환경이 최근에 바뀐 거라면 아직도 녹색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직도 녹색이다. 노란색이 아직 선별되지 선택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이따 읽어보면 B에서 뒤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환경이 바뀌면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그래서 B에서 A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여러분들 이제 A에 대한 내용 파악이 어렵죠, 그죠? 이게 그래서 어려웠던 것이고 자, 그 다음 보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A에서 물음표를 확인 못하고 넘어갔겠죠? 여러분이 판단해보자고 그 뒤에 읽어서 이러한 개념은 앞에 있는 이러한 개념은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진화적 지체라는 뜻이죠. Like이라는 게 뭔가 지연된 걸 말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개념은 알려져 있는데, 진화적 지체. 다시 말해서, 부조화라고. 부조화, 알겠지, 그지? 녹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녹색 그대로라고. 부조화라고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자에 있어서 변화들이 약간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환경에서의 변화들보다 약간 뒤처지기 때문이지요. 세대를 거쳐서 바뀌기 때문에 아직 녹색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요게, 보세요. 진화적 지체라고 알려져 있다고 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하지, 그지? 요것도 단서가 돼.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나중에 읽어보면 C에서 진화적 지체에 대한 고전적 예시를 들거든. 뭐가 나중에 와야 돼? C가 나중에 와야 돼. 예시를 들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는 B, A, C로 최종적으로 가게 돼요. 이제 B를 확인해보자. B에서 아까 분석한 대로 A의 첫 문제가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문제야. 자, B 읽어볼게. 만약에 환경이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이라는 얘기는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얘기지.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특징들, 어떤 특징들? 위의 특징들이 언급이 됐죠. 그죠? 전달해줬던 그 특징, 녹색이었던 것. 그러한 특징들이 잘 기능할 겁니다. 현재 환경에서. 이건 뭐다? 환경 변화가 없을 때의 이야기고. 그러나 나오죠. 환경이 바뀐 묘사가 나와요. 그래서 A로 이어져요. 그러나 만약에 환경이 최근에 바뀌었다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잘 봐봐. 똑같아요. 만약 환경이 또 최근에 바뀌었다면, 그렇다면 그 특징들. 잘 보세요. 어떤 특징? 예전에는 어댑티브가 뭐죠, 여러분? 적응성이 뛰어난, 적응력이 있는, 적응을 잘하는. 예전에는 적응성이 뛰어났던 그 특징들. 무슨 색깔? 녹색. 이렇게 돼요. 그 특징들이 더 이상 적응성이 뛰어나지 않을지도 모르지요. 녹색이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환경이 바뀌게 되었다면. 똑같은 내용 어디서? A 있었잖아. 좀 내용 자체가 어려울 뿐이죠. 다시 읽어볼까? 다시 말해서 선택압이란 게 만약에 최근에 바뀌었다면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 가야 유리한 환경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옛날에는 효과가 있던 오래된 적응들이 어떠한 개체로부터 아직은 선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직은 노란색으로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진화라는 것은 서서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다? 진화상의 지체라는 개념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BA, C로 가게 된다. 자, C에서 확인을 해볼게요. 진화상 지체의 고전적인 예시는 우리의 preferences 선호입니다. 이 선호는 단 것과 짠 것과 단짠 그리고 지방에 대한 것인데 다시 말해서 되게 적응력이 뛰어난 거예요. crave라는 단어 외웠습니다. 뭐지? 그지? 무엇을? 갈망하다. 애타게 찾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들을 갈망한 건 정말 적응력이 뛰어났던 거죠. 이것들이 상당히 드물었던 당시에는. 왜냐하면 이것들은 귀중한 원천이었으니까요. 에너지와 영양분에 있어서 옛날에 먹기 쉽지 않았어. 그러니까 무조건 막 찾아다녔던 거. 자,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들을 갈망하는데 비록 그것들이 overabundant, 지나치게 풍부하더라도 현대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obesity 뜻이 뭐죠? 뭐지고 비만, 비만과 다른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데도 지금은 굳이 먹을 필요가 없는데도 지금도 별나게 단짠, 지방 이런 걸 막 처먹는다. 맛있으니까. 진화상의 지체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문의 주제를 뭐라고 우리가 축약할 수 있을까요? 지문의 주제는 뭐라고 멋지게? 환경이라는 것이 갑자기 바뀌게 될 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때 뭐가 발생하게 된다? 진화상의 지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문의 주장을 해요. 자, 38번으로 가자. 지금 37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해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 요게 일단 38번은 단서가 돼요.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법. 접근법이라는 건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해결책이라든지 아니면 관점이라는 얘기죠. 그죠? 앞에서 어떤 관점 같은 게 등장을 해요. 자, 이러한 접근법은 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조사하도록 그 상호작용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누구 사이에서 지방 경제의 이 뒤에 형용사만 있고 명사가 없는 건 뒤에 명사를 공유한다는 얘기예요. 지방 경제의 목표와 사회적인 목표와 환경적인 목표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조사하게 만듭니다. 요게 세 가지가 나왔다는 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돼요. 요거 당연히 앞에 무슨 관점이나 해결법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커넥션 주의하시고 상호작용, 상호연관성이라는 게 나오고 세 가지 대상이 언급이 된다. 요거 기억하세요. 2점짜리 친구 꽤 어려웠습니다. 점점 커지는 관심이 있는데 promote, 증진시키는 데 있어서 사회, 경제, 환경적인 sustainability 뭐라고요? 지속 가능성, 친환경성을 바로 지역 수준에서 아, 그 동네에서, 커뮤니티에서 뭔가 이걸 증진시키고자 하는구나. 이러한 개념은 취해지는 것인데 환경적인 literature 보자. 이 뜻이 뭐죠 여러분? 문학이라는 뜻이 있는데 진짜 문학은 없죠 여기서. 이때 뭐라고? 이때 어떻게 한다고? 문헌이라고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요거 말고 단어 두 개 더 정리해 볼까요? literalness라는 게 있죠. 이 뜻이 뭐예요? literalness 말 그대로인 문자 그대로인 또 뭐가 있죠? 아까 나왔던 literacy가 있죠. 뭐라고 이거?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활용 능력이라는 단어. 다시 외우시고. 자, 이런 개념은 환경적인 문헌으로부터 취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개념은, 가지고 있는데,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환경적인 거에서 그치지 않는다. 어디에서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공동체 발전의 맥락 속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그치지 않는다. 뭐 어떠한 식의 공동체 개발을 이야기하느냐? 그 뒤에 공동체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펼쳐져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와 함께. 자,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추가합니다. 공동체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집중하는데 지역 정책들에 집중을 해요. 아, 그렇구나. 이 지역 정책이란 컨트리뷰트 기여하는데 장기간의 생존에 말이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환경적인 그 지역의 기반, 바탕의 생존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아직 관점이나 해결책 안 나왔죠? 설명만 하죠? 3번 뒤에도 이어져요. 자, 이런 지속 가능성은 종종 여겨지는데 결과라고 공동체 개발, 발전의 결과라고 여겨집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건 공동체 발전의 결과라고 여겨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view가 나와서 단서가 되어 있다. 관점이나 해결법이라 할 수 있는 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거든. 우리는 view 뭐라고 이거? 간주하다 여기다라고 그랬죠. 우리는 간주해요. 이러한 지속 가능성을
뭔가 지침이 될 만한 원칙으로 간주합니다. 어디? 그 과정 전반에 걸친 원칙으로. 여기저기 다 통하는 공동체 개발 실행, 시행의 전반적인 과정에 걸친 지침이 되는 원칙으로 우리는 지속가능성을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은 전 분야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공동체 지속가능성이라는 건 공동체 개발하는데 다 해당이 된다 하고, 이제 4번을 의심할 만한 꺼리가 있어. 그죠? 지금 this approach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주어졌기 때문에, 관점이나 해결법이기 때문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거 일단 여기서 우리가 딱 더 this interaction 이런 거, 여기서 지금 상호작용에 대한 묘사는 없죠. 그죠? 우린 이렇게 생각한다까지만 나왔지. 그지? 상호작용에 대한 묘사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the triple bottom line이에요. bottom line이란 건 bottom이 뭐죠? 이게 맨 밑바닥으로 말하거든. 뭐에 대한 묘사냐면 쭉쭉쭉쭉 하고 이에 대한 정리를 할 때 쫙 밑줄 긋고 여기다 중요한 내용 쓰거든. 그래서 이게 bottom line이 요점이라는 뜻이에요. 요점. 그래서 요점, 중요한 점, 트리플, 세 개잖아. 3대 주요 원칙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주요 요점 뭐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자, 이러한 상호작용은 종종 언급되고 나타내어지는데 3대 핵심 원칙으로. 앞에 뭐가 나와야 돼? 3대 핵심 원칙이라 할 만한 상호작용이 등장을 해야 된다. 따라서 4번에 들어가줘야 돼요. 1, 2, 3번의 상호작용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답이 되고. 자, 그 뒤에는 이 세 가지 3대 원칙에 대한 예시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듭니다. 자, 단어를 하나 좀 살펴볼게요.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발전. 경제라는 첫 번째가 나온 겁니다. 세 개 중에. 경제적 발전을 증진시키는 실행이라는 것은 바로 보장해야만 되는데 그 지속가능성은 뭐의 두 번째 요소인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되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공해야 되는데 기회들을, 요게 세 번째가 위에 1, 2, 3번 중에 소셜에 해당이 돼요. 사회적인 부분. 왜냐? 마진이라는 단어가 이게 요게 차이, 뭐 격차 이런 뜻이거든. 마진, 가장자리, 끄트머리 이런 뜻이 있어요. 마진이라고 그래서 뭐다? 가장자리, 끄트머리라는 뜻이고, 마진라이스 머니 그런 건 가장자리, 끄트머리로 내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외시키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이건 소외된 주민들이 됩니다. 사회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해당 공동체에서 소외된 주민들을 위한 기회도 제공을 반드시 해주는 것이 공동체 지속가능성의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질문의 주제는 공동체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이냐. 요 세 가지가 동시에 다 충족이 돼야 한다. 세 가지 중요 원칙이 다 지켜져야 그게 바로 진정한 공동체 지속가능성이라 할 수가 있다. 이 점차를 치고는 좀 어려웠어요. 자, 39번으로 갑시다. 39번은 헷갈려서 그죠? 4번, 5번 중에. 항상 연결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연결을. 연주야, 잠 깼어? 넌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설명할 때 자고 있다가 잠깐 보고 볼도 깨고 다시 오고 있어. 가끔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 얘 도대체 뭐가 진실이지? 두 개의 인격이 왔다 갔다 하나? 자는 연주와 활짝 오는 연주. 잠깐 사이에 막 깨고. 잠깐 사이에 또 뭐 좀 이따 졸고 있다. 재윤이 봤지 그지? 연주야 정차려. 자, 선임관 above 위에 거죠. 자, 위에 있는 것에 따르면 뭐가 나와요? 그죠? 그에 따르면 계절마다의 아니면 해마다의 영향이, 예를 들자면 엄청나게 습하거나 엄청나게 건조한 조건 같은 것이 이 영향이 설명될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할게. 두 가지 개념. 기후 변동이라는 어휘가 나와요. 기후 변동을 쳐봤어요. 우리가 어휘 자체는 climate variation이라고 하고, 기후, 우리가 익숙한 기후 변화라는 게 나와요. climate change. 두 개 다릅니다. 변동이라는 건 지금 나왔듯이 계절마다 아니면 그냥 해마다 요 정도, 1년 정도 단위, 1년보다 안 되는 단위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이고. 기후 변화는 말 그대로, 요거는 그래서 단위가 적어요. 몇 달이나 길어와 1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기후 변화는 뭐냐? 말 그대로 A라는 기후가 B로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리고 기간 자체도 길어요. 바로 수
수년에 걸쳐서, 이런 수년에 걸쳐서 아예 바뀌는 거. 뭐는 문제가 아닙니까? 기후 변동은 문제가 아니에요. 해마다 우리가 해마다 여름에 더운 정도가 해마다 다르잖아, 그지? 좀 더웠다가 덜 더웠다 하잖아. 올해는 좀 덜 더웠죠. 근데 느낌이 아닌가? 내가 학원에만 있어도 학원 강사들은 더위를 잘 몰라. 에어컨만 빠방하게 세우고 있으니까 전혀 꿀직업이야. 근데 요게 기후 변화는 문제가 돼요. 기후 변동은 문제가 아니라고. 근데 늘상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지만 기후 변화는 문제가 되지. 그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기후 변동과 기후 변화 좀 다르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볼게요. 그래서 기후 변동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기후 변동. 요게 기후 변동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런 영향은 바로 기후 변동으로 묘사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해마다의 계절마다의 영향이 예상된 변동 안에 있다는 말이죠. 일반적인 기후에 예상된 변동 안에 있다는. 온대 기후면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그거는 기후 변동이다, 이런 얘기라고. 이게 지금 above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 위에 뭐가 나와야 돼? 기후 변동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돼요. 위에 있는 내용에 따르면 기후 변동은 별거 아니다,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위에는 기후 변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 예를 집어넣을 생각을 하자. 자, 그 다음 기후란, 이건 초반부에 단 중반 정도까지는 기후란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요. 기후란 건 어떻게 집계가 된다 라는 설명을 해요. 기후는 sum이라는 뜻이 뭐죠? sum 합계, 그지? 전체 합계인데 날씨의 전체 합계예요. 이 날씨는 경험되는 겁니다. 충분히 긴 시간의 기간에 걸쳐서 어떤 패턴이 확립될 정도로 말이죠. 기후란 건 이렇게 집계하는 거다. 자, 설명을 이어봐요. 전통적으로 원래 그 기간은요, 바로 일반적인 기후를 결정하는 그 기간이 바로 30년입니다. 자, 내용 이어지죠? 긴 시간의 기간. 그 다음 원인과 결과가 터나오자 그에 따라서 그 기후가, 그 기후라는 것은, 요거는 여러분이 많이 봤던 단어예요. 많이 봤던 단어. ensemble이라고 하고, 영어는 아닙니다. 프랑스어도 거기서 온 거예요. 어휘 자체가. ensemble. ensemble이라는 단어 꽤 들어보지 않았나? 주로 어디 쓰니, 이거? 뭔가 세트로 잘 조화롭게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집합, 함께 있는 거, 뭐 조화, 이런 뜻이죠. ensemble. 자, 그에 따라 기후는 집합 평균이죠. 기후 상태의 집합 평균이지요. 다 합치면 온대 열대가 나온다. 자, 뭐와 함께? 일부 측정치와 함께. 그것의 변동성의 측정치와 함께. 특정한 시간의 기간에 걸친 변동성의 측정치와 함께 말이죠. 변동성이란 게 처음으로 언급이 되죠. 자, 보자. 여기 이제 변동성이 언급되면서 진짜 구체적으로 기후 변동성에 대한 언급이 대놓고 나와요, 이제. 그래서 the above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서 4번이냐 5번이냐로 가거든. 근데 각각의 역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하나 안 통하나 보셔야 돼. 자, 요걸 해석을 해볼까? 요거를 한우기 해볼까? 차이점. 누구 사이? 기후 상태 사이의 차이점. 같은 종류. 그치? 뭐에 걸쳐서? monthly. 매달. 그리고? 매 계절 아니면 연간 타임 스케일 뜻이 뭘까요? 여기서 규모, 척도, 그렇게 해야지겠지? 연간의 규모로, 척도로, 척도에 걸쳐서 똑같은 종류의 이런 기후 상태 사이에서의 차이점들은, 이게 뭐야? 뭐가 나오겠니? 특정 기간 안에 기후가 차이가 나는 거 뭐겠니? 이거 기후 변동이죠. 여기 나와야 돼서. 그다음 나타내어진다. 그죠? 불리어진다. 뭐라고? 기후 변동이라고. 기후 변동이라는 게 처음에 나온 것 같지, 그지? 여기서. 이거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기후 변동이라는 어휘 자체가 처음으로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4번부터 의심을 하는 거야. 자, 여기 뭘 포함한다? 변화, 뭐? 평균의 변화. 아니면? 다양성의 변동성의 변화 같은 게 포함이 되고요. 이게 기후 변동성이라는 거예요. 기후 변동이 있는 건 이런 것이다. 자, 4번 보자 이제. 4번 앞에까지 뭐에 대한 얘기예요? 기후 변동에 대한 얘기지. 그지? 기후 변동에 대한 얘기. 그러면 4번을 의심을 했다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뒤에 뭐가 있어요? 하우에 뭐가 있죠? 처음에 무조건 들어가겠지? 그러나 통하나 통하나 봐. 통하면
하나님하고 통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오면 안 돼. 그치? 그러나 기후 변화는 우리 이제 적이 내렸기 때문에 알죠. 두 개는 같은 달라. 다른 거잖아. 그죠? 그러나 기후 변화는 shift 뭐야? 이동, 변화. 이동하는 것인데, 변화하는 것인데 일반적인 기후 자체가 변화하는 것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뭐에 따라서? 일부 어떤 요소에 따라서. 그리고 그 요소라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알려져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뒤에 시간의 기간이 달라요. 그러면서 지속되는데 얼마 동안?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기후 변동과 기후 변화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지? 기간이 엄청나게 길다. 아예 바뀌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역접이 통하네? 그 답은 5번으로 가야 되죠. 그죠? 5번이 왜 통하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5번을, 여러분 4번을 답으로 찍었더라도 5번을 확인해보면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기후 변화로 바뀌었죠. 기후 변동과 다른 기후 변화로 바뀌었죠. 뒤에 봐봐. 뭐가 있니 또? 또 역접 있죠? 역접을 앞에 넣어서 해봐봐. 통하나 안 통하나? 안 통해. 기후 변화가 나왔잖아. 그러나 해빙이 점차적으로 녹는 것은, 해빙이라는 건 바다에 있는 얼음, 빙하 같은 거라고. 야, 그게 웬만한 상태에서 녹니 안 녹니? 안 녹죠. 그죠? 기후 변화에 대한 묘사거든. 그 완전히 그 남극 북극이었던 지역이 따뜻해져서 빙하가 녹을 지경이란 말이에요.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기후 변동이 아닙니다, 이건. 자, 그러나 해빙이 점차적으로 녹는 것은 바로 뭐에 따라 되는 거 나오네. 뭐의 결과로? 온난화의 결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네. 온난화의 결과로 해빙이 점차적으로 녹는 것은 마침내 해석될 것입니다. 아예 되는 거 나오네. 뭐로? 기후 변화로 해석될 것입니다. However, 절대 통하지 않지, 그지? 4번의 기후 변동이 한번 들어가 줘야 되죠. 만약에 5번에, 5번 앞까지를 이어주려면 이게 however가 아니라 뭐로 바뀌면 돼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 들어가면 앞에 거랑 이어지지, 그지? 차라리 이렇게 바꿔주든지, 그죠? 지문의 주제 뭐다 그래서? 지문의 주제? 기후 변동과 기후 변화의 차이점이에요. 그죠? 기간 자체가 다르다. 자, 40번으로 갈게요. 40번이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틀릴 수가 없어요. 눈만 달려있다면. 문제는 쉬운데 해석이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자, 우리가 여러분 올해 봤나? 그 이런 질문이 내 기억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단백질을, 요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단백질을,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이 나옵니다. Feed grain 과 food grain.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여러분?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feed grain은 뭐냐면 사료용 곡식이에요. 옥수수를 키워. 그걸 누가 먹어? 소나 돼지가 먹어요. 왜? 소나 돼지를 살찌워서 인간이 고기를 섭취하기 위해서. 사료용 곡식이고. food grain은 뭐니건? 옥수수를 키워서 누가 먹어? 연주가 먹어. 이런 연주가 먹어. 수업시간에 빵과 함께 옥수수를 먹어요. 이렇게. 그게 식사, 그 식품용 곡식이라고. 봐봐. 내가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어. 100만큼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어. 이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뭘 먹으면 돼, 일단? 단백질. 뭘 먹으면 돼, 일단? 일단, 콩을 먹으면 돼요. 그죠? 곡식을 내가, 콩 하나에 100이라 치자. 콩 먹으면 돼. 그걸 채워줘. 단백질, 필요량이. 그냥 콩 말고, 돼. 현대인들이 경제 수준이 좋아지면서, 식물성 음식보다 뭘 원해요? 고기, 무조건. 그죠? 맛있는 고기를 원하잖아. 그지?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어 해. 그 문제는 뭐냐? 돼지고기로 단백질 섭취하려면 어떻게 되냐? 단백질이 그리 많지 않죠? 그죠? 이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콩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야 돼요. 콩을 막 600 정도로 써야 돼. 그럼 일로 가서 단백질을 조금 채워줘요, 나한테. 100이 채워진, 100이 일부가 채워진 등.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식물을 바로 먹는 게 나아, 동물을 먹는 게 나아요? 식물을 바로 먹는 게 나아, 훨씬. 근데 지금 전 세계 인류가 식사 패턴 자체가 뭐로 흘러가고 있어요? 고기 먹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돈을 조금씩 경제사정이 좋아지면서부터.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대책을.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콩을 먹으면 콩 100개 먹고 끝날 걸, 우리가 육식을 하다 보니까 돼지한테 먹일 콩이 6배나 더 필요하게 돼. 그렇죠?
뭐가 많이 부족해지게 될까? 곡식이 많이 부족해지게 돼요. 사료용으로 곡식을 쓰면서 곡식의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 이때 이제 막 지금 진짜 못 사는 나라는 옥수수도 못 먹게 된다고. 그 사람들은 옥수수를 못 먹는데 돼지는 옥수수를 먹어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배경 요 정도 알아두시고 중간에 설명이 없이 이게 딱 나와서 좀 헷갈릴까봐 설명을 들었어요. 자, 사람들이 뭐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더 많이 뭐 하면서 사람들은 포함할 겁니다. 더 많은 고기를 그들의 식단 속에 그러면서 야기시키는데 어떠한 수요를 뭐에 대한 곡식과 농산품에 대한 수요를 어떠한 수요를 야기시킵니다. 항상 40번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관계죠. 뭐와 뭐의 관계? 뭐와 뭐의 관계? 바로 사람들의 상태, 그죠? 그러니까 고기와 뭐? 곡식 제품, 그죠? 농업 제품에 대한 관계를 잡으면 돼요. 두 개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처음부터 예,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인구 성장이 둔화되면서 인구가 이제 예전만큼 늘어나지 않으면서 가장 강력한 힘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힘인데 더 많은 농산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힘은 점점 올라가는 수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썼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서 뭐다? 고기를 많이 먹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고기가 아니라 농산품을 많이 소비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그 단어부터 외워. 그리고 그러한 점점 올라가는 수입이라는 것은 희망되는데 사실상 모든 정부와 개인들이 다 희망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로 향해서 간다? 바로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럴수록 농산품에 대한 소비가 늘어난다. 근데 일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 이해할 수 있죠. 왜?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사료 곡식을 많이 생산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산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 더 적은 proportion 뜻이 뭐죠? proportion 뜻이 뭐야? 비율. 더 많은 비율을 소비하긴 하지만 그들의 수입에 더 적은 비율을 음식에다가 그러니까 돈을 어차피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을 갈수록 많이 벌기 때문에 음식에 쓰는 돈 자체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 전체 수입에서 음식에 쓰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과 다르죠. 여러분 용돈 중에 거의 90%를 먹는데 쓰죠. 그죠? 그거 다르다 이런 얘기라고. 부자들은 아주 조금만 쓰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자들은 사실상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거예요. 양 자체는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위철과 갑자기 부자인 음식일 리가 없겠죠. 그죠? 기름진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고기를 묘사하기 위해서 더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섭취한다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질병과 건강 악화, 나쁜 거가 나왔을 때 contribute도 뭐라고요? 기여하다가 아니라 뭐뭐의 원인이 되다는 뜻이라고. 나쁜 것들의 원인이 됩니다. 자, 보다 해석을 해볼게요. 유나 해볼까? 식단의 변화인데 이 변화는 동반하는데 더 높은 수입을 수입이 올라가면서 식단이 변하는데 동상 요구할 거나 더 큰 증가를 어디에서 사료용 곡식의 생산이 증가한다. 그것이 아까 설명한 거예요. Rather than 뭐보다는 인간이 먹는 곡식보다는, 그죠? 식품용 곡식보다는 왜냐하면 식품들이 displace 대체하니까 음식들을 어디에서? 사람들의 식단에서. 그렇지, 그지? 사료용 곡식이 늘어나면서 뭐 이런 변화가 생긴다. 자, 그 다음 잘했어요. 자, 시간이나 뭐가 재료가 왔을 때 테이크 뜻이 뭐라고? 들어가다, 필요하다. 이때 이것은 항상 비인칭 주어다. 자, 필요해요. 2에서 2에서 6배 더 많은 곡식이 필요합니다. 만들어내는 데에 바로 영양가를 동물을 통해서 말이죠. 뭐보다 바로 equivalent 뜻이 뭐더라? 동등한, 그죠? 동등한 영양가를 직접적으로 식물로부터 얻어내는 데 필요한 거구나. 아까 얘기한 거지, 그지? 콩을 바로 섭취하면 될 걸 돼지 뭐 먹이고 단백질을 섭취하려니까 이게 몇 배나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라고. 사료용 곡식으로 쓰다 보니까.
자, 그에 따라서 상당히 credible 믿을만 하죠. 바로 100 이하라고 평가한 것은 및 여기서 뜻이 뭘까요? 당연히 충족시키다. 경제적이고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음 30에서 50년 안에 말이죠. 자, 그거 하기 위해서 보디에 연주해볼까? 자, 봐봐. 여기까지 봤을 때 이제 문제가 뭐야 지금? 문제가 이 사료형 곡식을 많이 쓰게 됐어. 사람들이 육식 위주로 패턴으로 가게 되면서, 그지? 곡식 부족 현상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지금 요지가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 이렇게 하자 우리가.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자, 뭐 어떻게 해야 돼? 생산해야 한다. 두 배 이상. as가 길게 이렇게 돼요. 그 뒤에 거 먼저 할까? 뭐만큼? at present money. 현재만큼인데, 현재의 몇 배만큼 이렇게 돼요. 현재의 몇 배? 두 배만큼 많은 곡식과 농산품들을 생산해야 할 거다. 그 다음 문제가 나예. 그러면서도 생산을 하는데 방법도만 이렇게 돼요. 생산하는데 어떤 방법을 하냐면 또 방법도 이러한 곡식과 농산품들이 이용 가능하도록. 누구에게? 보세요. Secure 뭐지? Secure? 안보가 보장된. 그죠? 안전한. 이런 얘기. Insecure보다 반대말로 불안한. 확보가 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푸드는 음식이 확보되지 않은. 앞에 더가 붙었는데 더 플러스 형용사는 형용사 people이라고. 그래서 음식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 음식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음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농작물들이 또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가 질문의 요지가 돼요. 그래서 사료용 곡식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작물 생산 늘려야 되고, 동시에 그 늘어난 작물 생산이 못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용 가능해야 된다. 그게 좀 우려가 된다. 자, 그 다음 41번까지 하고 잠시게요. 자, 이건 쉬워요 여러분. 이걸 틀린 사람도 없겠죠. 왜냐면 빈칸 앞뒤에 머스트가 벌써 몇 개가 나오는 지금. 이거 제발 좀 날 좀 알아줘. 날 좀 제 주제를 알아줘. 머스트가 몇 개가 나오는 이거 틀리면 안 되죠. 그죠? 자, 빈칸 내용 보자. 본질적으로 테일러라는 사람은 말하고 있는데 예술이 빈칸에 의존하고 있다고요. 예술이 의존하는 게 무엇이냐. 자, 빈칸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예술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요. 자, 처음부터 읽고 파악을 해보자. 단어 두 개 정도 챙길 게 있어요. evoke하고 밑에 있는 provoke이라는 단어 정도는 챙기만 하다. provoke 요거. 둘 다 비슷한 단어예요. 무엇을 불러일으키다는 뜻이고, 특히 감정이나 자극, 반응을 불러일으키다 동의어 뭐가 있었죠, 여러분? arouse라는 단어, 그죠? 요거에 동의어로 보시면 된다. 예술의 힘은 나오는데 그것의 수용력으로부터,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으로부터, 그죠? 모나리자 봤을 때 와, 눈썹이 없어. 뭐 이런 거잖아. 그 얘기가. 그게 예술 작품의 본질이다. 그 다음 보세요. not A until B가 있죠. 정확한 해석이 뭐라고 이거? 정, A 할 때까지 B 하지 않다 하지 말고. 정확한 해석은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거지. 자, 예술은 뭐, 그 B 먼저 할까? 스펙테이러 뜻이 뭐죠? 구경꾼, 그죠? 보는 사람, 관객, 듣는 사람,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청중, 똑같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breathe가 뭐에게 호흡하다, 숨을 불어넣는 뜻이에요. 그 생명을 불어넣고 나서야 비로소 이렇게 돼요. 어디 안에? 그 예술 안에 예술을 경험함으로써 생명을 불어넣고 나서야 비로소 예술이란 건 생명이란 걸 갖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술품이란 건 뭐다? 바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할 때 그러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술은 프로목이라는 게 아까 이버크랑 비슷한 단어예요. 불러일으키다. 뒤에는 전명으로 삽입으로 빼고 목적은 리액션입니다. 예술은 불러일으키는데 우리 안에서 반응을, 이 반응은 양식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모트라는 단어는 안 해없지만 알 수 있어요. 이걸 명사가 뭐겠니? 이걸 명사가 emotion, 감정이랑 동사로 보게 되면 감정을 드러내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감정을 드러내거나 의미를 어떠한 방식으로 인지하도록 합니다. 예술이란 이러한 것이다. 자, 이러한 반응은 영적이거나 지적이거나 정서적일 수도 있지요. 까지 하면 아,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뭔가 사람들의 인지와 판단과 관련됐구나 같은데 예시나움으로써 문장 처음에 예에서 뭐라고요? 그러나 역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고자 하는 얘기에서 나오지, 그지? 자, 그러나 각각의 사람은 봅니다. 예술 작품을. 렌즈라는 단어 보세요. 렌즈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는 렌즈가 맞고 실험실에서는 당연히 렌즈라는 뜻을 쓰이고 그거를 제외한 렌즈의 뜻은 항상 뭐였어요? 그지? 관점. 관점. 그래서 항상 뭐다? Subjectivity와 거의 비슷하게 쓰였죠. 그죠? 주관성이라는 단어를 거의 항상 쓰였죠. 렌즈라는 건. 그래서 사람들의 관점을 통해서 보는데 자신만의 경험, 교육, 선입관, 가정, 흥미의 관점으로 예술을 봅니다. 아, 자기만의 해석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들 각각은 독특합니다. 독특하기 때문에 constitute 뜻이 뭐라고요? 무엇을 구성하나? 어떤 사람에게 예술을 구성하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술이 아닐지도 모르죠. 각자 다른 주관성을 가지고 예술을 판단하는 거구나. 자, 이것이 뿌리인데 어려움의 그 근원인데 예술에 대한 정의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이 정의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걸 말하고요. 그래서 뭐가 예술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이 되게 애매모호하다. 역점이 또 나와요. 자,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의미할 수 있는데 예술 교육이 critical, 여기서 보겠니 당연히 매우 필수적이라는 것도 의미를 하지요. 그 다음도 보세요. 이제 인용구가 나오고 must가 나오므로써 진짜 예술이 뭐에 의존하는지가 나와요. 교육자이자 예술 철학자인 이 사람은 말을 이 사람에 따르면 예술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요지라고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할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생각들에 여기는 지금 위치아가 생략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다른 생각들이란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뭐보다는 그 다른 아이디어 사람들에게 대항해서 반대로 반응하기 보다는 까지 해서 질문의 답은 나왔죠. 나머지는 사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지? must로 나와서 그 뒤에 역적도 없기 때문에 예술이 뭐에 많이 의존하고 달려있다? 다른 관점이나 사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오픈마인드가 가장 적절하죠. 다른 건 될 리가 없고 답이. 마지막에 dismiss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뭐라고 이거? 무엇을? 일축하다. 아니라고 딱 잘라말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무시하다는 단어를 요거랑 동요로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왔었는데 무시하다. 아예 그냥 못 본 채 해버리다. 일축하다. 뭐가 있었죠? disregard라는 단어가 보기로 나온 적이 있고 또 비슷하게 disrespect라는 단어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도 질문의 제목 읽어보시면 무엇이 올바른 태도인가? 바로 예술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